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앞에 샹들리에가 보이시죠? 이 샹들리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신 중고 마켓에서 저렴하게 구매한 제품입니다. 이와 같이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 버려지는 소품들이 되게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한 소품 등을 페인팅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한번 바꿔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샹들리에 같은 경우는 좀 페인팅으로 연출하는 게 생소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번 이번에 페인트를 이용을 하여 샹들리에 연출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구용 페인트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다가 저는 좀 분말에 파우더를 좀 섞어서 페인트를 좀 둔탁하게 연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활용을 해서 해주시는데, 지금 페인트랑 다르게 파우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우더로 되어 있는 제품을 액상에다가 섞어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훨씬 효과가 더 빈티지하게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르실 때는 모든 소품들을 바르실 때는요, 겉에부터 바르지 마시고요, 맨 안쪽부터 발라서 밖으로 나오는 방식을 활용하시는 게 아마 작업을 하시는데 훨씬 더 유익하실 거예요.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프라이머라고 하는 어떤 하도 제품을 전혀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수성 가구용 페인트로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게 보이시나요? 아까 전에 앵티크한 샹들리에를 이렇게 화이트 페인트를 이용을 해서 분위기를 바꿔 보았는데요. 저희는 젯소라고 하는 프라이머 작업을 전혀 안 하고 그 가구용 페인트에 이와 같은 둔탁하게 만드는 파우더를 섞어서 1차 작업을 했습니다. 2차 작업은 이 파우더 양을 조금 더 늘려서 더 석고와 같은 느낌으로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이런 색깔의 이제 이런 페인트에 쓸수 있는 보조 파우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 파우더를 페인트와 섞어 주시는데 1차 때보다는 저는 좀 비율을 더 높여서 파우더를 넣었어요. 그래서 좀더 둔탁한 연출을 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는 파우더 양을 조절을 하셔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2차 작업도 마찬가지로 페인트가 안쪽서부터 밖으로 나와야 작업성이 더 좋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연출을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안쪽부터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조명이 빈티지한 걸 지금 사용해서 화이트로 만들고 있는데 이 화이트를 완전 다 도포하지 마시고요. 이건 뭐 개인의 취향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 빈티지한 밤색, 검은색 부분들을 조금 살려서 빈틈이 있게끔 칠해주시는 게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의 연출이 예쁠 것 같아요. 이걸 너무 다뭐 하얗게 다 칠해버리시면은 그냥 너무 페인터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안 칠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조금 비치게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초코 페인트라고 하는 이 페인트의 특성은 되게 매트, 광이 없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이용을 하셔서 조금 더 아주 둔탁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와 같이 작업을 하여 두 번으로 해서 페인팅 작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이 페인팅 작업의 특징은요,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좀 석고들이 둔탁하게 덕지덕지 되어 있는 느낌이 연출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파우더와 페인트에 섞여서 이런 연출로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페인팅 기법은 붓질을 너무 신경 쓰지 않고 하셔도 그냥 이렇게 내추럴한 느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다른 페인트와는 전혀 다른 느낌의 연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